오늘은 뭐 그동안 좀 오른 데 따른 그냥 숨 고르기 정도 그렇게 봐도 뭐 낙폭도 크지 않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중국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이. 그게 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정말인데 그게 네. 답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럼 일단은 일단은 이 대충 뉴스 안에 다 써놨고요. 네. 좀 보시면 일단 뭐 마케팅 이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종목 차별화 속 보합권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또 나왔던 내용이 월베르스 상무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이 하웨이하고 GTE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 이런 내용들을 아, 언급을 예. 하면서 일단 뭐그말 나오면 항상 빠지는 게 네. 전기전자죠. 네. 중국도 같이 빠졌죠. IT 같이 빠졌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좀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매번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시장에 과거처럼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그냥 아 그렇구나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을 내놓겠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정도? 아,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워낙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문우신도 그렇고 뭐 커들러도 그렇고 중국에 협상하자 협상 타결할 거야 막 이런 물론 이제 전제 조건들이 다 있죠. 네. 과거처럼 뭐 정말 좋은 협상 아니면 나 타결 안할 거야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협상 타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시진핑은 딴 데로 가버렸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미국만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18일 날 대선 출정식을 하는데 지금 어저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이든을 비롯해 샌더슨 뭐 대부분의 민주당의 주요 6명의 의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대1로 붙여봤어요. 다 져요. 지금 네. 그 물론 이제 지난번 클린턴 때도 힐러리 때도 졌어요. 분명히 트럼프는 힐러리보다도 득표율이 200만 표 이상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당선이 됐죠. 그쵸.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걔네들만의 이상한 독특한 선거 방식?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네들은 그게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죠. 그쵸. 200만 표나 적게 근데 뭐 어떻게 얻은 당선이 되지?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크게 아닌데 주목할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엊그저께 여론조사 결과는 13% 정도가 바이든이 이기고 있어요. 자, 근데 그 4월 달 그다음에 작년 9월 달 이런 때 보면 거의 비등비등해요. 3, 4% 정도 오차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그다음에 지난번 5월 달에도 급락을 했고 그때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미국 경기도나 이슈 그죠? 그런 때는 이게 민주당 쪽에 그 승리 확률이 확 올라가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주식 주식 올려야죠. 올려야죠. 지수 또 하나가 올려야죠. 있죠. 경기 둔화 이슈를 그쵸. 막아야죠. 그래서 자, 자꾸 중앙은행 뭐라 그러는 건가?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 높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동성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지금 시중에 퍼져 있는 요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굳이 그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시키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 좋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뭐다 떠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나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뭐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내년도 11월 3일이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뭐 아직까지 뭐 1년 반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증시 부양책을 쓰냐라고 하지만 그 경기라는 거는 한번 턴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쭉 그쵸. 이어가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경기 둔화 이슈가 확산이 돼버리면 올해 연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내년도 초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이제 내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재정 정책 확대. 네. 그죠? 인프라 그렇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를 왜 도와줘요? 그죠? 이제 그런 그렇게 돼 버리면 정치적인 또 마찰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는 계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기 둔화까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멕시코와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유럽과의 무역 분쟁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최악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3,250억 달러 막 관세 인상하고 뭐 여러 가지 추가 조치하고 뭐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나가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 세력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부담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는 뭐 여기서 엄청나게 악재성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웰브러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과거 같으면 1%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안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니네들 하결될 건데 뭐 마찰이 있지만 조만간에 뭐 2,500달러, 2,000억 달러 관세 인상해도 그래 뭐 니네가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거냐 둘 다 피해 보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그러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일주일 사이에 5% 6%씩 올라왔어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올라갔지만 5% 6%씩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한 차익 욕구들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년 다음 주에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FOMC 결과도 있고 또 하나 그 전날 뭐냐면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이 있죠. 네, 18일 날. 예,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큼지막한 이슈가 딱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오르면 좀 누르고 내리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흐름. 그렇죠.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많이 올라갔던 그러니까 한 달, 1개월 사이에 많이 올라갔던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은 빠졌지만 그동안 빠져왔었던 에너지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올라버리고 이런 식의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업종별 키 맞추기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증시도 그렇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든 그리고 종목도 그렇든 어쨌든 키 맞추기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